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1년 12월에 출고된 2022년식 현대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스타렉스에서 5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카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타리아부터.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거리는 51,590km, 판매 금액은 2,7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21년 12월 2일 출고 2022년식 주행거리 51,590km, 성능보증 보험사는 메리셔제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에서 운전석 앞펜다가 교환이 됐고, 이 부품은 볼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봅니다. 우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 수는수 없고, 뭐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확실히 스타렉스보다 훨씬 미래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귀엽네요.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주행거리는 51,597km, 네,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오토홀드 기능, USB 뒤쪽,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 엔진 오토 스탑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렉스 5벤처럼 이제 지금은 카고라고 불리지만 뒤에 이렇게 화물칸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옵션이 엄청 좋네요. 앞좌석, 뒷좌석, 시트도 깨끗해 보이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네, 천정형 하이피스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차는 너무 괜찮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크그레이 색상, 쥐색상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12월에 출고된 2022년식 현대 스타리아 디젤 2.2 카고 5인승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51,590km.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2,7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